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학 용어 및 약어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김윤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상 업무를 하시면서 계속 의학 용어를 많이 접하시게 되실 건데요. 그 의학 용어를 저와 함께 쉽고 또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의학 용어와 약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용어는 대부분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 관련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쏟아지고 있고 또 관련 드라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상 속에서 그 의학 용어들이 많이 좀 생활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보상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의무기록 사본을 접할 때 의학 용어를 모르면 도저히 이 업무를 풀어갈 수가 없고 또 업무에 대한 열쇠를 열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 필요한 거고요. 의학 용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사물이나 동식물의 모양을 통해서 뭐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용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들을 또이 의학 용어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하고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어원이나 또그 사이의 규칙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의학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요는 의학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해부학적 명칭이나 신체 기관의 위치, 또 질병, 그리고 검사, 처치, 수술, 기구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언어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의학 용어는 단순히 한개 단어라기보다는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접두어와 접미어로 이어져 있고 분석을 하시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차를 볼까요? 처음에 접두사가 있죠? 접두사는 위치, 방향, 크기, 그리고 시간, 속도, 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고요. 그 사이에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주로 신체 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절차, 상태, 예를 들면 수술을 하는 것, 검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접미사로 둡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의 구성을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어근과 접미사로 볼수 있습니다. 어근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그림에 적혀 있었죠. 그 기차 그림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어근은 신체 부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근이 만약에 가스트로라고 되어 있으면 가스트로는 보통 위를 뜻해요. 위를 뜻하는데 이 뒤에 아이티스라는 염증을 합하면 가스트로아이티스 합해서 가스트라이티스 위의 염증, 위염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어근이 있어요. 어근에 접미사 엑토미는 어떤 그 물체를 자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절제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엑토미를 붙이면 가스트렉토미, 위 절제술을 뜻하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스트로의 스콥, 내시경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트로스콥을 하면 우리 건강검진 때 흔히 하는 거죠. 가스트로스콥, 위 내시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근과 접미사를 합한 의학 용어가 주로 많이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근이 두번 나타나는 그 의학 용어입니다. 어근과 어근, 그 다음에 접미사 순으로 되어 있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 자, 아데노라고 하는 것은 선, 샘을 얘기합니다. 그랜드라고 하죠. 아데노의 칼시노. 우리가 암은 캔서지만 또 다른 말로 칼시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오마라는 종양의 뜻을 접미사를 붙이면 아데노 칼시노 오마 이렇게 돼서 아데노 칼시노마 선암 종양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볼까요? 심장은 카디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카디오라는 어근에 또 근육이란 뜻의 마이오를 붙였어요. 그러면 카디오 마이오. 그러면 심장의 근육이죠. 심장의 근육인데 그 뒤에 패시라는 질병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카디오 마이오 패시. 카디오 마이오 패시.
심근병증, 심장 근육에 병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의 이 앞에 어근들 그리고 전미사들의 이 세세한 부분을 조금 알게 되면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어떤 의학 용어를 만들 때 우리가 쉽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접두사, 어근, 전미사, 우리 아까 기차에서 봤던 모양이랑 똑같죠?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리, 접두사의 폴리라는 것은 many, much,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이고, 아스로는 관절이라는 뜻이에요. 관절이 많아요. 뭐가 많죠? 관절이 많다. 폴리아스로. 거기에 아이티스, 우리 아까 염증이라고 살짝 배웠었죠? 그러면 폴리아스로아이티스 합치면 폴리아스라이티스, 바로 다발성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하이퍼는 높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좀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이퍼의 나트륨은 알죠? 이거는 의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죠. 소금이죠, 나트륨. 거기에 에미아는 혈증, 혈관의 그 피에 대한 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나트륨 에미아, 하이퍼나트레미아라고 하면은 고나트륨 혈증, 혈액의 나트륨이 좀 일정 수준보다 높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이퍼나트레미아. 이렇게 접두사, 어근, 전미사로 이어져 있는 것이 또 주로 의학 용어의 구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그 접두사, 어근, 전미혈 합쳐져서 의학 용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한번 보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학 용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또 각 단어의 기본 용어를 모르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의학 용어의 기본이 되는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어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은 월드루트 단어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여기 가운데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순 단어, 영어 단어들입니다. 관절, 우리 조인트라고 하죠. 뭐 조인트 깠다 뭐 이렇게 나쁜 말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조인트는 그 어근으로 했을 땐 아스로라고 씁니다. 아스로. 그래서 아스로라고 적혀 있으면 아, 관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접미사를 붙이면 관절과 관련된 의학 용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는 아스로. 그러면 아스로 뒤에 아이티스를 붙이면 관절의 염증, 관절염. 그다음에 아스로스코피하면 관절은 관절인데 뒤에 내시경이 붙었어요. 그러면 관절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은 하트죠. 하트, 심장은 어근으로 카디오라고 얘기합니다. 카디오. 그러면 카디오 뒤에도 이런 접미사들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카디올로지, 올로지는 보통 우리 어떤 학문을 얘기하죠. 그러면 카디올로지 하면은 심장학, 뭐 순환기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티스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염증이라는 뜻이죠. 카디오의 아이티스, 카디아이티스라고 하면은 심장의 염증, 심장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갈리라는 거는 거대하다, 심하게 증대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카디오를 앞에 붙여볼까요? 카디오 메갈리 하면 심장이 비대해졌다, 심장이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디오 메갈리는 아마 그 심초음파 판독제에서 자주 보시게 될 용어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뇌는 브레인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뇌 브레인을 우리 의학 용어에서는 세레브로라고 얘기합니다. 세레브로. 세레브로라는 말이 앞에 있고 뒤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레브로는 보통 이제 요 뒤에 AL을 붙이면은 어떤 뒤에 단어를 꾸며두는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레브랄이라고 하면 뇌의 어떤 것. 뇌의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레브로 말라시아. 말라시아는 말랑말랑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랑말랑해졌다 라는 뜻이면 뇌가 말랑말랑해졌어. 즉 뇌가 약간 두부처럼 푸석해지고 부드러워져 버렸어. 정상은 아니죠. 세레브로 말라시아 하면 뇌연화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은 넥이죠. 넥.
내긴 목경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서브라고 얘기를 해요. 서브는 뒤에 똑같이 AL을 붙이면 서비칼이라고 해서 경부의 어느 부분입니다. 뭐 우리 척추 같은 경우에는 서비칼 스파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경부의 척추, 경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바사이티스라고 하면은 요거는 염증이라는 뜻이었어요. 염증 앞에 설브라는 말을 붙이면 경부염이에요. 목의 염증인데 이목의 염증이 아니라 자궁 경부의 염증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베셀은 혈관인데 이것을 보통 그 의학용어에서는 안지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지오그라피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 안지오는 혈관과 관련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지오에 토미라는 전미사를 붙였는데 이 토미는 그 절개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칼로 쭉 열어버리는 것을 절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지오토미라고 하면 혈관 절개술이라는 뜻이고요. 안지오그라피 하면 그라피는 조영술이에요. 조영술 앞에 혈관이 붙어 있으니까 혈관을 조영하는 기술, 혈관 조영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근을 다 알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접두사입니다. 보통 접두사는 아까 기차에서도 보셨듯이 단어의 제일 앞부분에 있죠. 제일 앞부분에 있고, 또 계속 반복하지만 위치, 방향, 속도, 크기, 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거는 이 스피드, 속도에 관한 접두사를 먼저 볼 거예요. 속도에 관한 접두사는 느리고 빠른 게 있겠죠. 느린 것, slow, bloody라고 얘기를 하고요. 빠른 것, fast는 tack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bloody는 천천히 느린 것, tacky는 아주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심장은 카디오라고 불렀어요. 카디오라고 불렀으면 여기 카디아는 아이고, 카디아는 맥박을 얘기합니다. 맥박. 그러면 브라디의 카디아. 카디아, 맥박이 천천히 뛴다. 서맥이라는 거죠. 그러면 카디아 앞에 페스트라는 뜻의 타키를 붙이면 타키카디아, 빈맥이 됩니다. 우리 심전도판독 할때 이게 자주 나와요. 브라디카디아는 서맥, 타키카디아는 빈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펩시아는 소화를 하는 것을 펩시라고 해요. 펩시아. 그러면 이 펩시아 앞에 브라디를 붙이면 소화가 천천히 돼요. 소화가 천천히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소화불량이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브라디 펩시아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빠른 것, 타키로 넘어가 볼까요? 타키 뒤에 프니아라는 호흡이 붙으면 타키프니아. 호흡이 빨라요. 호흡이 빠른 거는 빈호흡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냥 뭐 빠른 호흡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속도나 어떤 수치를 이야기하는 또두 가지 아주 많이 쓰는 단어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와 하이포입니다. 하이퍼는 높다. 또 뭐, excessive는 too much, too many라는 뜻이죠.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hyper는 높다, 아니면 과도하다, 일정 수준 이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hypo는 low, deficient를 얘기하는데, deficient는 not having enough, 더 충분하지 않다, 너무 부족하다, 일정 수준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yper는 too much, 너무 많다, 하이프는 너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의 단어도 한번 똑같은 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텐션, 우리 뭐 텐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텐션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텐션 앞에 하이퍼를 붙이면 혈압이 높다. 혈압이 정상보다 투머치하다. 이래서 하이퍼텐전, 고혈압이 됩니다. 그러면 텐션 앞에 하이포를 붙이면 하이포는 아까 not having enough이라고 했죠. 충분하지 않다. 저하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혈압이 저하됐다. 저혈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hypertension인지 hypotension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lycemia는 혈압을
혈당을 뜻합니다. 혈당, 우리 그 혈액 속에 당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얘기할 때 글리세미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글리세미아 앞에 하이퍼를 붙이면 당연히 고혈당이 되겠죠? 하이포를 붙이면 저혈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 하이포는 쉽게 기억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하이퍼에 대한 또 다른 단어들 한번 볼까요? 하이퍼트로피 하면 비대하다, 정상보다 커졌다 라는 뜻이고, 하이퍼플라지아 이 말은 주로 그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세포증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실 수 있을 건데,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하면은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증식되지 않고 과다하게 증식됐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썰미 앞에 하이포를 붙였어요. 체온 앞에 하이포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체온이 떨어졌다, 저체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키네시아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앞에 하이포를 붙이면 하이포키네시아, 운동 저하증. 보통 우리 심장 관련한 그 판독제를 보실 때 가끔 보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이포키네시아라고 적혀 있으면 아, 이 사람 심장 근육의 운동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포키네시아. 하이포는 낮다, 그 부족하다. 그다음에 하이퍼는 높다, 많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상태를 볼까요? 상태에서 디스라는 말이 붙어 있거나 그 단어 앞에 A가 붙어 있으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해 보셔야 돼요. 디스라고 붙어 있는 것은 difficult, bad, 좋지 않다, 이 상태가 지금 나쁘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A, R라고 붙어 있으면 없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디스 뒤에 프니아, 아까 우리 호흡을 프니아라고 잠깐 얘기했죠. 프니아 앞에 디스를 붙이면 호흡이 나빠요. 호흡이 나쁜 거 우리 호흡 곤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프니아 앞에 똑같이 A를 붙이면 호흡이 nothing,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호흡이 없다, 무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는 있긴 있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나쁜 상태. 그 다음에 A, R라는 말을 붙이면 없다,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아까 소화불량 할 때 펩시아가 소화라고 했죠? 그러면 이 소화 앞에 디스를 붙였어요. 똑같이 얘도 소화불량입니다. 천천히 소화되는 것도 소화불량이고, 디스펩시아가 돼도 소화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돼서 디스펩시아,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기억상실증이 된 사람. 기억상실증은 네시아 앞에 A를 붙여요. 그래서 암네시아, 기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일정 그 의학용어 앞에 A가 붙으면 아, 이것은 이 접두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와 아로 시작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바이는 두 개고, 3는 세 개죠. 콰트로는 네 개겠죠. 그렇게 쭉 숫자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가 앞에 붙으면 라테랄은 우리 이 외측을 얘기합니다. 이 외측을 얘기하는데 바이라테랄 하면 양측 두 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라테랄 하면 양쪽 측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바이셉스 우리 이두근 얘기하죠. 우리 이두근, 삼두근 이제 팔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두근은 이렇게 근육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이두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두근은 바이셉스. 그러면 삼두근은 트리를 붙여야겠죠? 트리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쌍둥이는 트리플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명이 같이 있으니까요. 숫자 3을 붙여서 트리플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 정도를 보는데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햄이나 세미는 2분의 1입니다. 햄이나 세미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볼까요? 플레지아예요. 플레지아는 마비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해미가 앞에 붙으면 반신불수, 편마비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몸을 반으로 나눠서 2분의 1이죠. 이 2분의 1만 마비가 생겼다라고 해서 해미플레지아, 편마비라고 얘기를 하고, 코마는 코마예요. 코마 앞에 세미가 붙었어요. 혼수 상태긴 한데 혼수 상태까지 가진 않고 그 반 정도 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반혼수다 해서 세미 코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척추를 보거나 뇌혈관을 보거나 아니면 심장 혈관을 볼때 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듣게 될 건데, 스테노라는 것은 narrow라는 뜻입니다. narrow는 제한되다 아니면 폭이 좁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테노는 폭이 좁아졌다, 제한됐다라는 뜻이니까 스테노시스는 협착이겠죠. 그다음에 소락스라는 가슴 앞에 스테노를 붙이면 가슴이 좁아졌어요. 가슴 협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 지금 앞에서 중요한 접두사를 계속 했는데, 여기에 있는 접두사는 장소,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접두사들이기 때문에 따로 또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요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앞을 나타내는 것과 뒤를 나타내는 것을 같이 암기를 하면 아무래도 더 쉽게 그 납득이 되겠죠? 앞을 나타내는 것, 앞, 전, 비포를 나타내는 건 안트나 아니면 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나 후를 나타내는 건 포스트 아니면 레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 앞에 ANT, 안트라고 적혀 있거나 뭐 프리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ANT라고 적혀 있으면 아, 이거 뭔가 내 앞에 있다는 거구나. 아니면 전에 발생됐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포스트는 하시니까 레트로라는 말이 있으면 아, 후에 발생됐구나. 아니면 뒤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ntenatal이라고 있죠? nator는 출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ant라는 말을 붙여서 antenator 출생 전 있었던 어떤 사건들 엔티네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레브랄 아테리는 뇌 동맥 중에서 대뇌 동맥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세레브랄 아테리 대뇌 동맥인데 어디에 있는 대뇌 동맥이냐? 바로 안테리어 앞에 있는 대뇌 동맥이다 해서 전대뇌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세레브랄 아테리인데 포스트를 붙였어요. 포스트는 아까 뒤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posterior cerebral artery다 하면은 대뇌동맥이긴 한데 머리 뒤쪽에 있어. 후대뇌동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osterior는 뒤쪽, anterior는 앞쪽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operative 수술이죠. 수술 앞에 pre를 붙였어요. 수술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프리와 반대되는 말, 포스트가 있었죠? 포스트네이터라고 하면은 출생하고 난 이후에 포스트네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한번 했죠? 후대뇌 동맥이다. 그다음에 페리토니알은 복막이에요. 복막인데 레트로 페니토니알이라고 붙으면 복막은 복막인데 복막 뒤쪽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후복막. 이렇게 해서 레트로는 뒤를 뜻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요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요두 개를 같이 보면 위와 아래죠. 위는 슈퍼, 아래는 서브입니다. 또 에피도 있고 인트라도 있어요. 인프라도 있어요. 면은 상부는 스페리얼, 그다음에 하부는 서브 스테널. 스테널은 흉골인데 서브라는 말이 붙으면 흉골 밑에, 우리 크라비클은 보통 쇄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브 크라비클이라고 하면 쇄골 밑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 서브와 스페리어가 있고, 가스트릭은 위죠. 위 주변, 아, 위 위쪽이라는 뜻의 에피라는 말을 붙이면은 에피가스트릭. 우리 이 명치를 보통 에피가스트릭이라고 해요. 배는 배인데 조금 위에 있는 배. 그 다음에 아까 크라비클이 쇄골이라고 했죠. 인프라크라비클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서브크라비클이라고도 하지만 인프라도 역시 아래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와 아래 사이는 비트윈이죠. 인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터코스탈 하면은 늪과 늪, 그 립과 립, 저기 늑골과 늑골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늑간이라는 뜻이고요. 늑간이라는 뜻이어서 코스탈 앞에 인터를 붙이면 어디 어디 사이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면 안과 밖입니다. 엔도는 아니고 엑토는 밖이에요. 그러면 엔도 뒤에 스코피를 붙이면
내시경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긴 보는데 이 어떤 카메라로 들여다보긴 하는데 어디를 보냐? 엔도, 안쪽을 보기 때문에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트라도 역시 안을 뜻해요. 인트라도 안을 뜻하기 때문에 인트라세레브랄 하면 아까 세레브랄은 뇌라고 했죠. 뇌 안쪽에 출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트라세레브랄 헤모리지라고 뇌 내 출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토, 바깥쪽이라고 했죠. 액토픽 프레그넌시 하면은 자궁이 임신이 되긴 됐는데 임신이 어디로 됐어? 밖에서 됐죠. 그래서 자궁 외의 임신이다 하면은 액토픽 프레그넌시, 액토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익스트, 보통 우리 뭐 이거 탈출할 때 많이 보죠. 엑시트 뭐 이런 말들처럼 이것은 바깥으로 나갈 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깥이라는 뜻이고 그 익스트라 벤트리큘러 드레네이지 하면은 그 뇌실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밖으로 빼낸다라고 해서 뇌실 배액술이라고 합니다. 익스트라고 붙어 있으면 뭔가를 밖으로 빼내는구나 아니면 밖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미사도 한번 볼 건데요. 전미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선은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이즘으로 끝나면 그것은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할 때 여기 보시면 Hyperthyroid ISM, 이즘이라고 적혀있죠. 우리 하이퍼 아까 뭐라고 했죠? 높다, 과도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이로이드는 갑상선이에요. 그럼 갑상선이 높아요? 갑상선이 높은 병이에요. 갑상선의 기능이 정도껏 이상으로 항진되어 있다라는 뜻이어서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코올 중독증을 알코올이라고 하고 뒤에 ISM을 붙여서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SM을 붙이면 그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양은 오마예요. 오마를 아주 자주 보시게 될 건데 그 앞에 부위만 붙이면 됩니다. 근육이라고 했어요. 근육 뒤에 붙이면 근종이 되겠죠. 마이오마. 그 다음에 헤마토마는, 헤마는 요것은 혈관을 뜻해요. 그러면은 혈액을 뜻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마를 붙이면 혈액의 종양이니까 혈종이 되겠죠. 칼신은 우리가 그 암을 뜻합니다. 그 뒤에 종양을 붙이면 암종, 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일 흔하게 봤던 거 아이티스를 붙이면 염증입니다. 염증 앞에 부위를 붙이면 돼요. 그 부위 어근이죠. 어근을 붙이면 가스트라이티스 하면 위에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브론키타이티스, 브론카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다 해서 아이티스가 붙어 있으면 이 앞에 어근을 몰라도 아, 이 사람 어딘가에 염증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는 아마 그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그 이때까지 배워오면서 쭉 익혔던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뭐 영어 단어인데요. 이런 신체의 각 부위를 표현하는 곳 뒤에 페인이나 에이크, 이런 통증이라는 뜻을 붙이거나 discomfort, 편안하지 않다. 디스는 아까 뭔가 나쁘다, 불편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편안하지 않다, 불편하다라는 뜻의 discomfort를 붙이면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 뒤에 에이크를 붙이면 헤드에이크 되겠죠. 그 다음에 복부, 업도맨이 있는데 복부 뒤에 페인을 붙이면 아 복통이 있구나, 업도맨 페인이 있다라고 하고 또 우리 뭐 저기 척추 관련된 차트를 보면은 백페인이라고 돼 있어요. 백은 등이죠. 등 중에서도 허리를 주로 뜻하는데 그 백에 페인이 있다면 아 등에 통증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볼까요? 헤드에이크, 아까 두통이라고 했죠. 자, 두통이 있는데 심지어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면 디지니스, 어지럼증입니다. 디지니스보다 조금 더한 상태, 이 세상이 뱅뱅뱅뱅 도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버티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우면 이렇게 메스껍기 시작해요. 메스꺼운 거 나우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우지아가 있는데 또 나우지아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토를 하죠. 그것은 보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합치면
나우지아 보미팅이라고 해서 N 그다음에 V라고 하는 약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나우지아 보미팅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스, 나우지아, 보미팅 같이 예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귀에서 문제가 있어요. 헛것이 들리거나 아니면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이명, 티나이투스라고 하고요. 목이 아파요. 소스로스라고 얘기하고 콧물이 나옵니다. 리노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나 보통 팔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인데, 팅글링, 저리고 얼얼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위크니스, 힘이 빠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약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넘니스는 마비감, 감각이 저하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씨는 아예 마비된 상태.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근육도 조금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증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통째로 암기를 해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진료 부서와 관련된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표현하는 의학 용어 중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용어들을 살펴봅니다. CC는 chief complaint입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환자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CC라고 해서 그 의무 기록에 제일 먼저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주호소. 이 환자가 호소하는 주요 내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현병력, 가족력, 과거력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약어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고혈압, 하이퍼텐전, 헤파타이티스, 간염, 당뇨, DM, 그다음에 결핵, 투베르클로시스 요 모든 것들은 다 주로 병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기저질환입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은 쉽게 말해서 지병을 얘기를 하죠.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인 질환의 밑바탕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보상 처리를 할때 보험 가입 전 질환이라면 그 청구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사고 관여도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 기록에서 이런 기저질환들이 나온다면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보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평소 뭐 드시는 약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다 이런 기저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은 아주 자주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우리 멘탈이 떨어졌다 했을 때 그건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식을 사정하는 방법을 GCS라고 하고 의식을 총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명료한 지금 여러분의 상태, 알러트하죠? 그다음에 가끔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 약간 졸린 상태죠. 드로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지금 이제 졸립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상태를 혼미하다, 스투퍼라고 얘기합니다. 스투퍼 다음은 코마. 아까 혼수 상태긴 한데 반혼수라고 했죠. 세미 코마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코마입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혼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의식 사정된 다섯 가지의 상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흔히 사용하는 의학 용어에서 의무 기록에서 보는 단어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Diagnosis, Assessment, Im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Assessment와 Diagnosis와 Impression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Assessment는 사정 평가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Impression과 Diagnosis는 그냥 말 그대로 진단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랑 다이아그노시스가 뭐가 다르냐? 인플레이션은 환자를 쭉 살펴본 후에 의사가 쭉 살펴본 후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추정할 수 있는 진단을 얘기를 합니다. 즉 추정 진단이에요. 진단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그노시스는
모든 검사를 다 해본 다음에 내릴 수 있는 최종 진단을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셋다 진단과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다이아그노시스가 우리가 볼수 있는 최종 진단이다. 임프레션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추정되는 진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TX라고 주로 쓰죠. 치료, 그다음에 팔로우업은 다음에 한번 다시 보세요. 아니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팔로우업이라고 하고 FU라는 말을 씁니다. 수술은 오퍼레이션 OP라고 쓰고요. 만약에 SP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스티치 포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은 SP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수술 후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션트는 뭐 이거는 환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의학용어라기보다는 뭐 영어 단어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레버러토리 다이어그노시스 하면은 병리적인 검사 진단이라는 뜻이고, 바이옵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병리 검사를 의미합니다. 주로는 바이옵시보다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것도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영어 단어일 겁니다. Rule out, 규칙에서 벗어났다, 즉 의심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여기 suspicious나 suggestive, consistent with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모두 의심된다, 추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PR, 뭐 이거는 전 풀텀도 다 알면 좋겠지만 우선 CPR 하면 다들 아시죠? 심폐소생술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뭐 ROSC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ROSC는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자발순환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NR이라고 적혀 있으면 나는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다시 살려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